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Google이 나왔는데요. Google loses court case. 자, 법정에서 구글이 자, 패소했다라는 얘기죠. 졌다라는 얘기죠. lose 했다는 얘기인데요. 어디에서 어떤 내용 때문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All IT companies in Korea must follow the rules set by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Seoul High Court has decided that the US-based IT giant Google is no exception. 자,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IT 회사들은요. 자, 뭘 따라야 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조항이 되겠죠.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자, 세팅이 된 정해진 룰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건 must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서울의 고등법원에서 결정을 최근에 내렸는데요. 바로 US, 미국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 즉 미국 회사인 IT계 거대 기업인 구글도 no exception. 우리가 exception 하면 예외란 얘기인데요.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할 때 no exceptio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구글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거 활동할 때는 이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에 따라서 하시오라는 거죠. Specifically, the ruling said Google Korea will be held accountable if it shares personal information with third parties.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얘기를 해보면 판결이 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구글 코리아에는요. Be held accountable. 우리가 accountable이라는 거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 코리아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구글 코리아 측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와 이걸 공유했을 시에는 이 구글 코리아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In response to a lawsuit against Google filed by human rights activists from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 Progressive Network, Citizens Action Network, and Amnesty International Korea. 자, 여러 단체에서. 자, 구조를 보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많은 단체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고요. 이러한 단체들로부터 이 단체들의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서 소송을 당한 거죠.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했습니다. 구글에 대행해서요. 그래서 이들이 제기한 이들에 의해서 제기된 구글을 상대로 한 법정 싸움이 되겠죠. 이 소송에서 이거에 대한 반응,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이 결과가 바로 앞에 거라는 것이죠. 자, 누가 했냐면은 뭐 시민 연합 단체죠. 경제 정의를 추구하는 한국 진보 네트워크 뭐 사회 그다음에 시민 단체 네트워크 행동 네트워크 그리고 엠네스티 국제 사면 뭐 코리아 이러한 단체들이서 속한 이제 인권 운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마디로 승소를 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The plaintiffs said Google could pass on their user information to the US National Security Agency. 자, 우리가 이제 원고 측에서는 말하기를 구글은 그들의 사용자 정보를 미국 그 NSA가 되겠죠. 국가안전국이 되겠네요. 그 나라 국토안보국에다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In response, 자, 이에 이제 반응한 구글의 입장을 볼까요? Google Korea's attorneys claimed, 자, 구글 코리아 측의 변호인들은 말하기를, as part of an American corporation, 자, 미국 우리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Google Korea and its subsidiaries should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US courts. 구글 코리아를 비롯한 그 계열사들은 모두 다 이게 우리 왜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법정의 그 관리, 그들의 어떤 관할 구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The justice on the Seoul High Court elaborated on the verdict. 자, 좀 더 자세한 그 판결을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보면은 이거라는 거죠. By saying that despite Google's claim 구글 측의 이러한 주장, 이 주장이 뭡니까? 우리의 관할은, jurisdiction은 미국 콜트다 라고 얘기한 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The nation is obliged to protect the rights of its citizens under Korean law.
물론 너네는 미국 회사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입장에서는 바로 한국 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우리는 의무가 있다. Obliged to. 뭐뭐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의 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죠?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뭐 중요한 여러 가지 그 서로의 입장과 앵글과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판결이 일단 이루어지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아까 되겠지만 all the other IT companies in Korea must follow the rules 이러한 것들이 명확해지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